with you. 안녕하세요. 사진학개론 김경만입니다. 본 리뷰는 웨스턴 디지털사로부터 제품을 무상 지급받았고 소정의 원고료를 받았음을 밝힙니다. 자, 한 1년 만에 엄청나게 오랜만에 제품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뭐 의뢰가 엄청 많지만 제품 리뷰는 요즘에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제품은 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SSD인데 샌디스크 프로페셔널에서 나온 프로블레이드 SSD 맥, 요게 SSD 맥이에요. 프로블레이드 SSD 맥이 워낙에 빠르다고 해서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겠다. 미래에서 온 아주 빠른 SSD가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지. 이게 백업을, 사진 백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저장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해외여행 갔을 때, 요게 지금 2테라짜리, 1테라짜리, 2테라짜리, 4테라짜리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요거는 2테라바이트예요. 크기는 굉장히 작은데 프로블레이드 트랜스포트 여기다 껴가지고 사용을 하면 최대 초당 2000메가, 뭐 최대겠죠. 최대지 이게 그렇게 2000메가라는 거는 2기가인데 똑딱할 때 2기가, 이거는 좀 최대겠죠. 최대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SSD나 트랜스포트나 둘 다 5년 워런티예요. 5년 보증. 크기는 요 정도. USB-C 포트, 양쪽 다 C 포트예요. 양쪽 다 USB-C. USB-C에서 C로. 아, 이 USB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군요. 20기가. 헐, USB 20기가 전송 USB인가 봐요. 카메라나 뭐 블랙매직 카메라나 이런 것들 SSD를 필요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전문가용 카메라나 이런 것들에 C포트에다가 그냥 넣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휴대용이죠, 휴대용. 프로블레이드 SSD 맥을 여기다가 장착을 하는 거죠. 요게 좋은 점은 선을 빼지 않고 연결된 상태에서 요거만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껴서 촬영을 하고 1번 끝났으면 빼서 SD카드처럼. 저는 여기다가 동영상, 요거 동영상 편집용 4TB를 추천합니다. 여기 하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보다 한 단계 높은 그 스테이션 제품은 4개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4, 4, 16, 16TB까지 가능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포터블로 휴대가 간편해서 하나씩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촬영을 다 하면 다음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이게 편리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SSD 같은 경우는 SSD를 꼈다가 다시 또 뺐다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 작은 것들만 가지고 다니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이게 카메라뿐만 아니라 뭐 물론 데스크탑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고 또 다양한 작업들 할 때, 디자인 작업이든 뭐든 빠른 작업을 요할 때 사진 작업서부터 다용도로 쓸 수 있겠군요. 자, 지금 녹화한 거 674메가 동영상 녹화한 거를 한번 타사 SSD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타사 SSD 시작. 오, 빨라요. 674메가. 아, 타사 이 SSD가 빨라서 조금 불안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 과연 프로블레이드 SSD 맥은 어느 정도인지. 하나, 둘, 셋. 좀 더 빠르네요. 요거는 지금 조금 더 큰 걸로 해봐야겠어요. 영화. 자, 타사 SSD에 7.68GB의 영화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군요. 2, 3, 4, 5, 6GB, 7GB,
그럼 프로블레이드 SSD 맥을 프로블레이드 트랜스포트에 꽂은 SSD를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7.68기가의 영화를 프로블레이드 SSD 맥에 하나, 둘, 셋. 5초, 5, 6, 7. 와, 빠르긴 빠르네요. 역시 빠르긴 빠르군요. 하지만 아유 뭐 그 정도 빠르기 요정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7.68을 일반 외장 하드에 옮기면 어느 정도인지 보시면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자 약 1분으로 나오는데 아까는 기가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메가로 1기가 7.68을 옮기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죠. 자, 사진 백업이 우리한테는 또 중요하죠. 사진 12월 사진 요게 지금 21기가에 2342장 일반 외장 하드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진검승부 SSD끼리 자 12월 사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했습니다. 안내 메시지가 약 2분 얘도 빠르네요. 이게 이제 장비에 투자를 안 하는 그 사수를 만나면 조수가 밤새도록 술 마시러 못 가고 백업해야 돼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현장 편집팀이 있지만 밤새도록 회식을 하든 뭘 하든 뒤풀이를 하든 백업을 해야 돼요. 자 프로블레이드를 만약에 사수가 샀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 만에 회식을 갈 수 있을지 뒤풀이에 참가할 수 있을지 하나 둘 셋 오야 6기가 이 기가로 일단은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10기가, 11기가, 12기가, 13, 14, 15. 와, 빠르긴 빠르네요. 700장, 600장, 500장, 400장, 300장, 200장, 100장, 50. 와, 이거 빠르긴 빠른다. 이거 말이죠. 회식 참가할 수 있겠어요. 뒤풀이 갈 수 있겠네요. 이게 근데 강하대요. 이게. 떨어뜨리는 거에 낙하에 굉장히 강하다. 3m에서 떨어뜨려도 된다. 3m에서 떨어뜨리진 마시고요. 아니 요 정도 떨어뜨리는 거. 3m에서 떨어뜨려도 되고 뭐 망가질까 봐 높게는 못 하죠. 그리고 4000파운드. 4000파운드까지. 4000파운드면은 뭐 어마어마한 무게이기 때문에 아무튼 알루미늄으로 해서 열에 견딜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사진을 한번 편집을 해봐야겠죠. 사진은 더 빠른 SSD에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라이트룸으로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요 정도. 역시 SSD라서 조금 더 빠른가요? 요 정도? 좀 오래 걸리네요. 자, 여기에 있는 12월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91장밖에 안 나오냐, 왜? 올라가는구나 440 784 자 프로블레이드에 있는 12월 사진 자 로딩하는 속도 2329장 다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또 로딩 속도가 있죠. 이 날짜 분류하는 시간이 있죠. 575, 600장,
여기 프로블레이드로 갈 건데 날짜. 어, 이거는 엄청 차이가 나는군요. 2329장을 이제 임포트를 해볼게요. 임포트 시작. 임포트 시작. 자, 어느 정도 빠르게 이쪽으로 오고 있죠. 28장. 78. 178. 278. 잠깐 멈췄고. 오, 800장, 1000장. 1200장. 아, 확실히 프로블레이드가 빠르군요. 1700장, 뭐 500장까지. 500장이 막 뛰어. 1750장에서 와, 바로 2329장 다 됐어요. 어, 이 정도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군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겠네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거고, 돈을 아끼시는 분들은 대신 시간을 좀 천천히 느긋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자, 오랜만에 제품 리뷰. 샌디스크 프로페셔널의 프로블레이드 SSD와 트랜스포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